사람마다 다른데 원하는 게 많은 사람은 그게 다 충족돼야지 행복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몸 건강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서핑하면서 행복하게 서로 도와주고 있으면 도와주고 재미있게 살면은 좋은 것 고현이 언니랑은 겨울 서핑을 같이 하게 되면서 친해졌고요. 그 뒤로 이제 주말 되면은 저도 어김없이 양양에 와서 서핑을 했고, 언니도 그 후로 이렇게 꾸준하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언니가 소셜미디어에 사직서 한 장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유에 귀농 이렇게 쓴 거예요.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와 같이 서울에서 회사 생활하면서 이제 주말이면은 서핑을 하러 오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날 이제 도시 생활을 접고 이제 귀농을 하게 된 거죠. 둘을 이제 따로 놓고 봤을 때, 저는 좀 성향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보현이는 좀 생각보다 강한 면이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용민 스타일은 모든 것에 이제 자유롭고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둘의 매치가 그렇게 잘 되리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용민은 원래 그대로의 사람이었지만, 보현이 생각하는 것들이 좀 바뀌기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보현이 서핑이라는 것들을 좋아하고 이런 서핑이 포함하고 있는 이런 라이프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 용민의 존재가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다가와지고 그러면서 좀 둘이 연결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마음 한 곳에서는 이렇게 뭐 도시를 떠나서 뭐 이렇게 뭐 살고 싶은 마음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고 있겠지만 이게 정말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생각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만나서 그게 맞는 사람 만나서 이제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게 사실 굉장히 보기가 좋은 것 같고 다른 게뭐막 부럽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자연에서 사는 거 그거는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본격적으로 테이핑을 할때 용민이 형한테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지금 어떤 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물어보고 같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 되게 많이 배웠어요. 굉장히 특색이 있어서 잘될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안 하지? 많은 일을 안 하려고 하지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굳이 이렇게 본인이 깎고 싶을 때, 원하는 디자인이 있을 때, 그리고 좋은 파도를 탔을 때 오빠가 느끼는 이런 보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거를 몰랐었던 거예요. 근데 같이 살고 오빠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빠 만들고 싶을 때, 만들어라. 뭐 굳이 그렇게 상업적으로 안 해도 되겠다. 이게 오빠 스타일이니까 오빠 스타일대로 가는 게 좋겠다.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쉐이핑만 가지고 생활을 하려 그러면은 얘가 이제 막 하기 싫을 때도 막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막옷 일주일에 막 5장씩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싫어질 것 같아요 이거 하는 게.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이거를 이제 돈 때문에 하게 되는 상황을 될 수 있으면은 약간 거기서 멀어지고 싶어가지고 다른 일과 같이 하면서 좀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언니가 그 만달라를 그리는 거를 한번 해변에서 본 적이 있어요. 한 3시간 동안 그 바다에서, 바닷가 해변에서 꼼짝도 없이 그걸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면서 언니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니한테는 뭔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수련하는 그런 한 과정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거 만다라 그리는 거면은 보드에 넣게 하나만 그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을까? 이랬더니 외국에서는 보드 위에도 많이 그리고 하니까 한번 그려보라고. 그래서 처음 그린 그림을 한 3일에 걸쳐서 그렸어요. 근데 그리고 나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다음에는 오빠가 괜찮은데? 그러면은 사람들 보드 만들어줄 때 물어봐서 원하면 이걸 넣어주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나도 좋다. 왜냐면 부부의 작품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점점 그리게 됐고, 이 친구 조금 더 파도를 탔을 때 좋은 파도를 많이 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말렸을 때 좀 덜 말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리는 것 같아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에요. 서핑하는 내내 파도 하나도 못 타고 막 짜증나고 힘들고 막 이러다가도 그거 파도 하나 잡아타면 그 기분이 하루 종일 가는 거죠.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자기 전까지도 생각나고 괜히 신랑한테 나 아까 타는 거 봤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파도가 뭐 컨디션이 안 좋아도 뭔가 본인이 만족하는 라이딩이 나오면 그 하루는 정말 행복한 거죠. 그 파도 하나 때문에. 이제 좋은 파도 타면은 물론 더 좋지만 뭐 파도가 안 좋아도 이렇게 그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타면 또 재밌고 항상 좋은 것 같아요. 뭐 죽도에서 탔는데 누가 와서 남해가 더 좋았다 뭐 언제가 좋았다 막 그런데 그건 되게 주관적인 거니까 내가 오늘 파도에 되게 재밌게 탔으면은 내가 제일 좋았던 거고 저는 그냥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되게. 솔직히 얘기하면 아직까지 쉽지는 않아요. 뭐 평일에는 내 일에만 전념을 하고 주말에만 또 좋은 파도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의 조화를 어떻게 잘 갖고 나가느냐가 계속 숙제이지만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럴 때 이런 용민 보영 같은 커플을 보면 조금 또 흔들리기 시작하죠. 예. 이게 확 질러?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뭐 현실적으로 한 발짝 딱 물러서서 생각하면 어려운 부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좋은 거를 스스로 얼마만큼 다 살려가지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생활하느냐가 각자 다른 삶에서 심플하게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